처음 치고 되게 잘하죠? 오, 잘하죠? 예. 처음 치고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잘합니다. 예. 자, 여기서, 뿅! 야! 어! 벽을 이용, 아! 가자.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저 지금 트위치 방송하고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해도 돼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마법사 최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트위치로요? 네, 저 트위치에서 그냥 취미로 그냥 게임 방송하고 있어요. 아니 돈을 얼마나 벌려고 해요? 아니 쉬지 않고 트위치도 해. 아 선생님, 이제 돈을 벌려고 트위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트위치는 이제 후원 수익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게임 현질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구매! 구매! 예스! 아 그러면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그냥 같이 또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저 스트레스 풀려고. 제가 왜 전화했냐면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안 되잖아. 네. 그래갖고 그 온라인으로 내가 비대면 공연을 하는데 영상을 보면서 관객분들 마음을 맞추거든. 아 근데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랜선까지 뚫는 마법사 그는 대체 막 이런 거 올라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선생님 혹시 그 뭐야 그 화상통화로 뭐 하나 안 돼요? 화상통화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네가 받는 거지? 제가 컴퓨터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네. 할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전화할게. 야 방제 바꿔 야 점프킹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존맛탱 점프킹 심으로 녹화 좀 해봐봐. 하다 보면 유튜브 각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이게 생방하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아 정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유튜브 각으로 그래. 내 얼굴이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임? 아 그럼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뽀사시하고 너무 어려 보이시게 이렇게 형식적인 칭찬을 들을 정도로 잘생기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랜선으로 즉석에서 해볼게요. 야, 그 무슨 카드야 근데? 이거 카드 이거 근데 다 없는 건데 괜찮아요. 풀덱이 아니야? 풀덱 아니에요. 이거 몇 장 잊어버릴 거예요. 아, 풀덱이면 좋은데. 자, 여러분 그 저희가 정말 두서없이 바로 시작하느라 아니 싫어. 빨간 거 파란 거 어떤 게 좋으십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뭐가 좋아요? 다 새 거야. 이거 뜯지도 않았어. 채팅 올라오는 거 보고 지금 파란색이 좀 더 많나요? 빨빨 파 오이씨 하나만 해라 이겁니다. 그 뭐야 그래 되는 거야? 네 그럼요. 네. 파랑이 맞습니다 나에게. 야 그 목에 파스는 뭐야? 아 목에 파스는요 그 트위치에 룰렛이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어쨌든 목 조심하면서 카드 지금 뜯어봐. 뜯고 조코 두 장은 버리고 네. 그 다음에 광고지 카드 두 장 들어있잖아. 그것도 버려줘. 네. 광고지 버리고. 아 광고지 버리고. 조커 버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커 빼고. 조커 빼고. 버리지 말고 그냥 버림. 마술사고요. 누가 후원이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횟수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니 말라고 임마. 나 이제 마술사 아니라고. 왜 후원 왜 뭔데? 저 옛날에 마술사 시절에 인터뷰 영상을 누가 따가지고 지금 후원을 해가지고 하지마. 네 조커도 버리고. 오케이. 그냥 다 막 미친 짓 섞어줘. 섞어요? 막 섞어요? 응. 풀셔플도 괜찮죠? 에에 막 섞어. 아. 네 됐습니다. 스톱. 날 보고 이제 그대로 잘 하면 돼. 나도 카드 갖고 왔어. 네. 이렇게 네. 카드 이제부터 바닥에 네. 내려놓고 바닥이요? 네. 조금만 한 요 정도 적당히 작은 숫자의 카드를 이렇게 들어요. 원하는 만큼 띄워서 네. 조금만 띄고 안 보이게 섞어주시고 아네네 안 보이게 섞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카드를 본인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네. 봐줘. 맨 위에 카드를 됐어? 네네네. 컷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컷해서 그 다음에 카드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 한 중간 정도 떼서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집어넣고 네.
그 한 10장 있는 작은 카드 집어넣고 합쳐.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그걸 맞출 거야. 내가 아니고 네가. 제가요? 안 적어놔도 될까요? 아 적어놓자. 왜냐면 이게 방송이니까 나중에 막 아예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또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다른 카드에서 똑같은 카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내려놓을게요. 오케이. 네, 요 카드 골랐거든요 제가. 오케이. 내려놓을게요. 네. 자 이제 포커 플레이어가 네가 딜러인데 포커를 친다고 생각하고. 아 앞에 몇 명이 있으면 좋겠어? 5명! 아니 그건 네가 정하는 거니까 5명. 알겠어. 알겠어. 그럼 카드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네. 자 그래서 카드 잡아주시고 포커 플레이어 패를 나누듯이 5명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야 순서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봐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요? 네네 그렇게. 기술 들어가면 선생님 화내시겠죠?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아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지금 네 마음 맞추려고 하는데 아니 진짜 너 밑장 빼기 이런 거 하고 짜증나게 하지 마. 기술을 다 까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느껴볼 텐데 원하시는 카드 그걸 잡아주시고 잡고 보면서 여기에 내가 생각한 카드가 있다 없다만 얘기해주면 돼.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갖고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보세요. 어? 이거 이런 거 아이스가? 네네네. 됐어?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 버리면 됩니다. 옆으로 치워버려요. 네. 자, 나머지도 또. 네. 하나씩 잡아주시고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없습니다. 네, 버려주시고. 네. 이제 3개 남았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좋아요. 자, 그 카드 나머지 다 치워버리고요. 네. 네, 카드 잡은 채로. 네. 면이 보이게.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그 카드 아니지? 그 카드 아니지? 네, 아니에요. 좋아. 자, 이제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을 텐데 천천히. 네. 근데 이제부터 카드는 보지 말고 네. 나만 봐. 네. 자, 그리고 눈을 감아. 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네, 느껴볼게요. 본인 뽑았던 그 생각하고 있는 카드, 머릿속으로 생각한 카드 기억하시고 천천히 내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한 장씩 내립니다. 네. 이렇게. 스톱! 네. 자, 눈을 떠서 카드 확인하세요. 눈을 떠서 카드 확인하세요. 아 물론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지금 보신 이 마술은 제 공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짜 즉석에서 그냥 카드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한 거고요. 제 공연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읽어내고 그냥 맞추고
그다음에 같이 마법을 만드니까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홍보 좀 해도 될까? 하십시오 선생님. 네, 여러분 이거는요 무료 광고 포함 영상입니다. 예, 하십시오 선생님. 네. 무료 광고고 이거는 이제 학연 지연 뭐 이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학연 지연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선생님이 자기 예전에 이제 마술을 가르쳤던 제자를 이용해서 뽑아 먹으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야, 어쨌든 이것도 야 이거 하면 유튜브 조회수도 좀 나올 거 아니야 너도.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십시오. 네. 제 인스타에 가시면 프로필 링크가 있어요. 네이버로 최훈우 치면 공연 지금 컨택트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공연하고 있으니까 오픈런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가정에서도 안방에서도 회사에서도 쭉쭉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요즘에 사실 공연 업계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못 모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면 없이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공연을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서 저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이게 업계가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선생님 여기 지금 인스타그램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로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공연 대박 나시기를 하겠습니다. 재훈아 너도 저기 뭐야 여자친구분이랑 네. 이제 놀러 와. 내가 그 뭐 보자고 같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고맙습니다.